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 논조가 빙빙 둘러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을 직접 관역하는 것을 보면은 언론 분야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5월 17일 날 동아일보의 아주 대표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 분인 박재균 칼럼에는 문제는 친문이 아니라 문이다. 이런 제목의 직접 대통령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 실정을 열거하자면 입이 아프지만 나보고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이다. 언어 파괴. 그 4년 동안 공정, 정의, 법치, 개혁, 상식, 도덕 같은 사회규범 언어의 어의가, 언어의 의미가 훼손되고 변질됐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해설을 좀더 하면은 이제 언어 파괴 참 중요한 그런 지적인데 저에게 누가 물으면은 그것은 거짓말의 일상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체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문 대통령 집권 4년의 가장 큰 잘못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A라고 이야기하면 B라고 그냥 믿는 그런 경향이 이번 4년 동안 뚜렷한 어떤 한국적 상황으로 자리 잡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박재균 논설위원회 주장은 또 계속됩니다. 당장 이 정권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면 덜컥 두려운 생각부터 든다. 개혁은 이걸 곧바로 장악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편 만들기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설사 내년에 정권교체가 돼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어도 개혁을 외친다면 또 무슨 저의는 없나 의심부터 할것 같다.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은 정권 교체가 돼서 뭐 이런 낙관론을 마냥 가질 수는 없을 거죠. 그 점을 아마 글을 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한번 정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박재균 논술위원은 문 정권 들어서 가장 크게 망가진 단어는 공정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란 대통령 취임사의 화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식 공정임이 드러났고 모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공정하다. 이 같은 그들만의 공정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제 해설은 이것도 언어 파괴라는 관점을 볼수 있겠지만 권력을 쥔 자들이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 아래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체화되어 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박재균 논술위원은 이제 이런 문재인 의학사전에 균형감각이라는 낱말도 추가해야 할것 같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자기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정신이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난데없는 균형감각, sense of proportion이라니. 저의 해설을 따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균형감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실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이 균형감각을 언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나직히 속삭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박재균 논술위원회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균형감각과는 가장 그리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입에 올리니 당황스럽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머리로 이전 정권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철저한 편가르기 통치로 조국과 윤비양과 추미애 사태를 조장했으며 무능한 운동권식 국정운영으로 안보 경제 인사와 코로나 백신 정책을 망치고도 4주년 기자회견에서조차 잘못한 것이 없다는 대통령, 자신의 균형감이 부족하니
다음 대통령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날 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강한 멘탈에 놀랐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볼수록 잘못을 부인한 게 아니라 아예 잘못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나는 잘했는데 야당과 일본 언론의 폄훼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 드렸다. 국가 지도자라면 잘못을 알고 부인한 것부터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게 더 위험한 터이다. 정말 잘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뭐 고치거나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박재규 논술위원은 궁극적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문 대통령 자신의 모든 것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또 이렇게 펼칩니다. 임기 4년이 지나면서 이것만은 분명해졌다. 성품이 착한 문 대통령이 주위에 포진한 386 운동권 세력에 끌려다니거나 강성 문파에 휘둘린다는 임기 초반 관측은 틀렸다는 사실. 이번 부적격 장관 인사를 두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말에 드러나던 운동권 출신 여권 인사들보다 문 대통령이 더욱 강성이다. 대통령 회견에서 다중이 쏟아붓는 문자 폭탄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주문했다. 정작 자신을 향한 시민 한 명의 모욕에는 여유 있는 마음을 잃고 고소한 뒤에 2년이 다 되었어야 취하했다. 상대 진영 사람을 적대시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문파의 행태와 닮지 않았나. 어쨌든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는 갈름은 우회적이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문 정권 4년의 모든 종류의 실정에 처음이자 마지막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마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잘못된 관점을 갖고 모든 것을 단절화를 시키면서 나가는 문 대통령이 아마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퇴임 이후에 그가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참 관심거리입니다. 자기 편이 되든 아니면 다른 편이 되든 간에 본인이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박재균 논술위원이 지적한 것은 문정부 4년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박이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는 거짓말의 일상화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남긴 또 그들이 남긴 가장 큰 해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